그러니까 이걸 예전에는 검찰 인사는 검찰이, 경찰 인사는 경찰이 했는데, 둘다 이제 인사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시민들의 참여 감시를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 대통령 당선되면서, 김오수 총장을 포함해서 줄줄이 이제 몇 명이 옷을 벗었어요. 네. 자리가 비었네. 빨리 채워야 되는데 급합니다. 이러면서, 그런 인사위원회 소집을 아예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즉흥적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진행한 데다가 더 놀라운 것은 검찰총장도 없어요. 검찰총장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막 나가는 그런 불법적인 인사인지 보세요. 지네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검찰총장의 추천이라고 하는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그렇죠. 검찰총장이 추천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검찰 내부에 인사 고과라든지 평가라든지 그거 누가 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정통 체계를 통해 가지고 진행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만나본 사람 위주로 하는데 점수를 왜 봐요? 그러니까 네. 화딱지 나잖아 진짜. 이게 말이 그러니까. 되냐고.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게 있습니까? 어디? 이게 무슨 아사리판입니까? 동네에 무슨 개모임도 이렇게 안 해. 개모임에서도 내가 친하네. 내가 총무시킬게. 그러면 반대한다고. 그럼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아, 이 친구가 말이야. 평상시에 이렇게 통장 관리도 잘하고 그리고 회계를 갖다 투명하게 하고 자, 이런저런 단체에서 이미 성과를 낸 사람이니까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동네 개모임에서 그런다고. 근데 이제 특수부들로 전원을 채우면서 지금 12명인가 인사하는데 그중에서 90% 이상이 특수부로 구성되어 있고 특수부가 아닌 사람 내가 아는 사람으로 해서 네. 완벽하게 본인 진영, 그러니까 전두환 같은 애들이 대통령 할때 하나의 다짐 없이. 하나회가 군대를 합참의장부터 제가 싹 장악했던 거랑 똑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조직이 썩습니다. 썩는 정도가 그 밑에 아니라. 있는 사람들 무슨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다른 이유는 특수부가 아닌 모든 검사들이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언론에 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여러분, 제가 장담할 테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수사하면 스타 된다? 스타 되면은 앞길이 창창해집니다. 못해요. 왜? 모든 인사를 지금 해갖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해야 되는 자리 요소에 자기 사람들을 완벽하게 다 박아놓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 검찰은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맞겠네.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이전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몸으로 입증하고 있네요. 그 필요성.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그 미친 듯이 1년 안에 달려서 다 해결하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그림이겠죠. 이러다간 체하죠, 진짜. 아, 뭐, 반드시 문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세상에 그냥 그 권력 잡은 쪽이 다될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어떤 면모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되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봅시다. 진짜 경악스러운데. 우리 제일 먼저 그 중앙지검장? 네. 중앙지검장이 누가 됐다고요? 자, 하나씩 보면서 얘기 좀 예. 해보죠. 지금 특수부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사람들, 가장 문제적인 사람들이 전부 귀환을 했어요. 예, 뭐, 지금, 지금 송여운이 중앙지검장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은 아, 송경호. 송경호. 예. 죄송합니다. 송경호. 이 사람이 이제 이명박하고 조국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이 총장하던 시절에 중앙지검 3차장을 했습니다. 근데 3차장이 그런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네. 대표적인 3차장으로는 누가 있죠? 한동훈. 예, 한동훈. 한동훈이 3차장이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의 장을 할때 예. 3차장을 한동훈이 예. 했죠. 그리고 법무검찰국장은 신자용. 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도 중앙지검 당시 1차장, 1차장. 1부장 출신의 특수부고요. 네. 법무부 기조실장. 이 네. 기조실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이건 권순정. 예, 대검 대변인. 하던 권순정이 맡았고요. 이 권순정은 사실은 그 고발 사주 사건에도 연루돼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되는 사람이고. 뭐 상당히 의심이 되고 있죠. 왜냐면 같이 카톡을 주고받았으니까. 카톡방에 같이 있었고 또 근데 그 채널A 사건. 네. 대변인이 한동훈이나 이 일과 별개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방을 구성했다는 게 문제가 됐죠. 네.
그리고 채널A 사건에도 권순정은 이름이 오른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언론 대응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를 한동훈으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당히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대검 차장검사, 대검 총, 검찰총장이 유고시의 검찰총장 역할하는 차장입니다. 네. 이건 이원석. 이 사람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를 했던 윤석열 총장실 대검 기조부장을 했던 아주 네. 핵심 측근이고요. 맞습니다. 공공수사부장은 김유철. 아우, 김유철. 공공수사부는 특수부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공공수사부장의 김유철은 고등학교를 네. 어디를 나올게요? 고등학교 같이 같은 학교 나온 거 아니에요? 현대고등학교. 네, 현대고등학교. 한동훈의 동문. 1년 선배죠. 서울대법대도 1년 선배고. 네. 그런데 고시는 한동훈이 먼저 빨리 됐죠. 예. 예. 그렇게 해서 형사부 출신 중에서는 드물게 윤석열 사단입니다. 그 정도뿐만 아니라 김유철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위기를 맞을 고비고비에 그 내부 전산망에다가 뭐 강력하게 그 글 올리고 막 그렇죠. 이랬던 대표적인 윤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특수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충성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고 하라고 한 거겠죠. 예, 형사부 출신 중에서 드물게 그래서 윤석열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으로 봐야 되겠고요. 서울 고검장도 김우곤 이분도 서울지검 특수1부장 예. 출신이고요. 그리고 남부지검장도 특수3부장 출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양석조. 양석조. 예. 아유 유명한. 하여튼 악명 높은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서부지검장은 한성리. 이 사람은 형사부장 출신인데 여기에 낀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들 병원 불법 대출 사건 수사했던. 그러니까 현 정권을 노릴 고리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 사람이 이제 주로 문재인 대통령 라인 중에서 특히 이렇게 서부 지역 쪽에 그 국회의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인사라고 봅니다. 우리들 병원 같은 경우는 언제든 다시 또 꺼낼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대구지검장은 주영환, 그다음 수원지검장은 홍승욱, 제주지검장은 박종근 이렇게 되면 이제 형사부장들 출신들인데 그 앞에 말씀드린 사람들은 거의 전원 전부 특수부죠. 특수부거나 윤석열 예. 개보거나. 예. 그러니까 어질어질합니다. 이 정도로 검찰 인사를 채웠던 적은 제가 기억하고는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있죠. 언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 임명하고 첫 번째 인사 때. 근데 그때도 이렇게까지 채우진 못했었어요. 거의 이렇게 채웠었습니다. 그때는 형사부장도 특수부, 공안부장도 특수부, 특수부장도 특수부로 세워가면서 특수부 일색으로 했다가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서 다시 정리를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하여튼 그때도 심하다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심하게. 더 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뭘 해? 다 알아서 하는데. 눈만 보면 이미 그러려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아무런 수사 지휘를 할 필요가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언 두 가지 하는데 첫 번째는 이번에 만들어진 금융범죄합동수사본부를 통해서 라임, 옵티머스 등을 대대적으로 까면서 국민의힘, 민주당 할 것 없이 정치인들 다 잡아놓을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잡혀 들어가는 사람 중에 절반 넘게는 억울해 할 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뭐 이런 서민금융범죄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민심을 얻으면서 주요 특수부 수사를 할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을 돌 것이다. 선진 법무행정을 배운다는 이유로 외국으로 돌고 알아서 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시작해서 알아서 특수부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검찰총장이 누가 될지는 봐야 되는데 저는 이두봉이 될 가능성이 이두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의외의 인물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그냥 있으나 마나 아주 색깔 옅은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이 세면요. 네. 그 검찰총장이 센 사람 놓으면 안 돼요. 센 사람 놓으면 지들끼리 싸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검찰총장은 저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기면 잘 지키다 가겠습니다. 그렇지 이제 수사를 네. 어떻게 할까? 알아서 해. 네. 잘 하는구만. 묻지 마. 나한테. 이럴 사람으로 뽑아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소통을 지검장들하고 하면서 하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냥 맨날 이제 대변인하고 이제 맛집만 찾아다닐 그런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을 딱 찾아놓으면 제일 좋은 거죠. 아, 그럼 뭐 네. 수사는 알아서 하면 그럼 실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나 미국에 있었다. 나 영국에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은밀하게 숨겨놓은
비밀번호 20개짜리 폰에는 단톡방이 있겠죠. 그렇겠죠. 네.